안녕하십니까. 심리변화 행동연구소 소장 이남석입니다. 치매는 어떤 병일까요? 요즘 오래 살게 되어 좋기는 한데 나이가 들어 치매에 걸릴까봐 걱정한다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치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치매에 좋은 음식이다, 운동이다, 아 뭔가 뭐 잊어버렸으면 아 나 치매인가 봐 뭐 이런 식으로 쉽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치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왜 치매가 생기는지는 잘 몰라. 그래서 뭐 난 무섭기만 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치매, 디멘시아, 이거는 어떤 하나의 병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치매는 대뇌의 질환 때문에 정상적이던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단지 눈이 잘 안 보이고 귀가 잘 안 들리고 다른 감각이 둔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뇌 상태가 변해서 그래서 기억 상실을 포함한 전반적으로 인지가 파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사회활동도 안 되고 판단도 잘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를 치매라고 합니다. 네, 치매에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가진 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같은 병을 가진 환자라고 해도 사람에 따라 가벼운 기억장애부터 매우 심한 행동장애까지 증상의 범위가 큽니다. 그러한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도 상당히 다릅니다. 하지만 대부분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치매라고 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전체 치매 중 약 50에서 60%, 과반수 이상일 정도로 가장 흔한 질병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5%에서 7% 정도가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80세 이상이 되면 15% 정도가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초기에는 그저 건망증인가 뭐 그렇게 약하게 나타나는 정도입니다. 특히 최근 사건에 대해서 기억이 깜빡깜빡 하신다면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단, 건망증이 심하다고 전부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에서 그리고 영양 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에서는 알츠하이머병에 걸리지 않은 젊은이라고 하더라도 기억력이 나빠지거나 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그리 심한 상태가 아닌데도 아주 일반적인 단어를 잊어버린다면 그리고 매일 쓰던 도구인데 이게 뭐 하는 도구였지? 한다면 그렇다면 병원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동차, 음식, 신발 등 일산 용어와 배우자 이름 등 아주 오랫동안 써서 잊어버리기 힘든 특정한 고유 명사를 잊어버리셨다면 진지하게 병원 방문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이 진전되고 그러면 말하고 읽고 쓰고 이해하고 복잡한 과제를 수행하는 것 등에 있어서 심각한 장애가 오기 시작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해져서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거나 울게 됩니다. 하지만 병이 더욱 진행되면 감정이 무뎌집니다. 그리고 우울해져서 감정 표현이 사라지고 말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일단 병이 진전되면 자기가 있는 곳을 잊어버리거나 시간, 날짜, 계절을 구별하지 못하고 길도 매일 다니던 길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집조차 찾아올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 계세요 해도 모르게 되고요. 누구세요 해도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친한 사람들도 뭐 알아보지 못하고요. 급기야 가족과 친구들을 잊어버리게도 됩니다. 뇌의 일부가 파괴되어 오는 병이 바로 치매이기 때문에 호전되기도 힘듭니다. 시간이 갈수록 병은 계속 심각해집니다. 밥을 먹고도 안 먹었다고 우기는 흔히 노망으로 알고 있는 증상까지 보이면서 대소변에 대한 통제력까지 잃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전혀 돌보지 못하고 누워서 간호를 받아야만 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가 몸이 약해져서 폐렴 등 다른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이르게 됩니다. 치매 그 자체로 죽는다기보다는 다른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세계를 호령했던 미국의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알츠하이머병에 걸려서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죽었다고 합니다. 치매는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병이 절대 아닙니다. 모두 평소에 심신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을 통해서 철저한 예방을 통해 준비해야만 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